여러분들, 제가 GT5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아니. 그것은 바로 인터넷 나무산 드레스. 여기 보시면 6만 달러에 우베르마트 센티넬 XS라고 있을 거예요. 이 차량은 BMW M3 쿠페를 모델로 만든 자동차고요. 시민차답게 이동수단 지원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신기한 점은 이 차량의 개조 버전이 이 로스타트 거리에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이 차량은 두 군데에서 스폰이 돼요. 먼저 여기, 여기에서 저녁 4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또 여기쯤, 여기는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지금 이제 12시가 넘었어요. 출발. 이제 도로를 다니면서 노란색이나 파란색 차가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이쪽으로 아직 없죠.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한 바퀴 돌아서 저희에게 시간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다시 돌아서 갑니다. 여기서 한번 직진. 바로 왼쪽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아! 이거야! 이거야! 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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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베르마트 센티넬 XS 쿠페!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휠도 빨간색으로 도색임이 되어 있고, 밑에 스커트라던가 앞쪽에 범퍼도 개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붕이 금색이에요. 색깔이 진짜 독특하죠? 제가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이 차의 가격을 물어볼게요. 만 달러 예상합니다. 자, 만 달러. 과연 이 노란 차의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정답은 14,970달러. 여러분들, 시민차로 14,000달러를 벌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 차를 제 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난 절도 방지, 추적기 달아주고요. 자동차 보험 들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차는 완전히 제 겁니다. 제가 디자인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컴팩트한 쿠페형 차체. 전면부는 뭔가 짐승의 얼굴처럼 날카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프론트 범퍼가 뭔가 호랑이의 코처럼 보이는군요. 눈도 뭔가 매의 눈을 연상시킨 듯한 모습. 후드를 보시면 에어 인테크 양쪽에 두 개 뚫려 있고요. 사이드 미러는 검정색, 그리고 끝에 은은하게 금빛으로 빛이 납니다. 스포티한 휠과 타이어, 그리고 스커트는 거의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뒤쪽 디자인은 살짝 무난한 느낌. 하지만 디퓨저가 엄청나게 커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평범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이동수단 모델기 딸깍. 그렇지. 차량 모델이 M3다 보니까 엔진만큼은 제대로 해요. 그리고 뒤쪽 트렁크는 꽤나 높게 올라가고, 내부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고요. 이 내부 디테일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부는 솔직히 볼 게 없어요. 뒤쪽에도 시트가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탈 순 없지만. 아, 이 송풍구 네모난 거 뭐죠? 이거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지붕을 잘 봐주세요. 여기서 시점을 돌리면은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앞쪽 범퍼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돌리면은 금색으로 반짝반짝. 아,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민들 앞에 서볼게요. 자, 사진 찍으세요. 자, 시민분들, M3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찍으세요. 어? 아니 왜 관심이 없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도망가지? 잠시만요, 여기 앞에 다른 시민이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냥 간다고? 와! 여러분들, 다른 시민이 제 자동차에 사진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구동 방식은 구릉구동. 오케이,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 이게 시민차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직 40마일도 돌파가 안됐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M3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되게 빠르거든요. 하지만 게임상에서는 살짝 아쉬운 느낌. 지금 80마일 정도가 간신히 나고 있군요. 다음에는 바로 핸들링 볼게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나이샷 돌았어. 어떻게든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악셀 떼고 핸들만 그냥 뭐 적당히 돌아갑니다. 여기서 바로 오른쪽. 이게 속도가 느리긴 해도 뭔가 살짝 다이내믹한 느낌이 있어요. 원래 BMW 오너분들은 옆으로 달린단 말이 있죠. 그렇다면 옆으로 달리기 하이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달리기 스킬 하이어 반갑습니다. 여기서도 급하게 유턴, 인도 안 밟고 이쪽으로. 자, 여기서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앞바퀴를 터뜨리고서 드리프트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드리프트. 아이, 가만있어봐. 이게 느낌이 이상한데? 아이, 가만있어봐. 안돼. 아, 여러분들, 앞바퀴를 터뜨리니까 아예 조향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저녁 5시인데 여기서 파란색 차를 구해보겠습니다. 야! 아! 아! 이거요, 이거. 보라색의 우베르마트 센티넬 XS 쿠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상점에 17,420달러에 팔 수가 있습니다. 보라색 위로 분홍색이 나오는군요. 노랑 차 같은 경우는 개조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이 보라색 차 같은 경우는 개조가 정말로 많이 돼 있어요. 안에 보시면은 CC라던가 아니면은 빨간색 시트라던가, 심지어 스포일러는 카본. 이제부터 이 차량을 개조해 볼게요. 먼저 추적기,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꼭 들어줘야 돼요. 레그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 같은 경우는 소형 날개 달려있고요. 뒷 범퍼도 개조가 이미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엔진 프로, 다음에 머플러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후드, 카본 후드 건들지 않을게요. 경적은 루프에서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 라이트. 그 다음에 도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롤 케이지, 스커트, 스포일러 전부 다 개조가 돼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카본 인페르노 골라드릴게요. 휠 색상은 블랙.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저희는 이제부터 세팅의 드라이빙 센터로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드리프트 연습을 할 수가 있죠. 드리프트 살짝 살짝 살짝. 오, 자, 오, 좋아, 오, 좋아. 방금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가 드리프트 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피스터 코멘트 레트로 커스텀, 그리고 베네팩터 슈아초, 벤츠와 BMW 포르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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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타트는 포르쉐가 빠르군요. 하지만 제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코너 앞에서 드리프트, 코너에서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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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아, 포르쉐, 포르쉐 벽에 박았죠.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방금 잘 못 봤는데 이제부터 벤츠의 드리프트를 봐야겠어요. 뒤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아하, 오케이. 아, 포르쉐는 또 실패. 여러분들 기술 레이스는 측정 불가. 우승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지하철 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 차량은 우베르마트 사이퍼, 그리고 베네팩터 슈아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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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몸싸움 조심하시고요. 제가 지금 1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직진.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은 다른 차들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데 망했네. 안 망했죠? 괜찮아요,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쌩쌩. 이거 1인칭으로 운전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자, 1인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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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이래서 1인칭은 하면 안 돼요.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지지 않는 한은 저는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거 정말 위험하구만. 자, 아, 우치님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여기 두 분 지금 출발을 못하고 있죠. 이 팀을 타서 제가 지나가도록 가겠. 타겟, 타겟, 타겟. 아, 이 정말 좁아서 조심해야 돼요. 만두 화이팅. 여기서 위쪽으로 벽타기 스킬. 벽타기 스킬. 아, 벽타기는 위험하니까 그냥 달려볼게요. 벤치가 치고 나옵니다. 이쪽으로. 아, 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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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이, 정말 가만있어봐. 자, 1등은 벤츠, 2등은 M3, 3등은 사이퍼. 잠시만요, 눈앞에 빨간색의 지프가 보이는군요. 몸을 크게 부풀려서 상대를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베르마트 센티넬 XS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